오늘 청소년 학생 백인 토론회가 있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 소개는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 허유빈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 허유빈입니다. 이번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는 어느덧 6년 동안 열리고 있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핵심 행사입니다. 학생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청소년정책예산학교, 청소년정책제안공모를 거치며 나왔던 많은 분들의 생각과 의견 덕분에 올해에도 청소년정책 백인토론회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정책 백인토론회는 인천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PPT를 함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에 진행된 청소년정책예산학교에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간 진행된 청소년 정책 공모 등을 통해 인천 교육 정책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 20건이 모아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인 20건의 정책 제안 중 사전에 전문가 분들의 내부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5건의 정책안을 듣고 여기 계신 평가단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청소년 정책 토론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백인 토론회뿐만 아니라 2부에서는 일거스 학생 토론회로 일거스 실천 및 생활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생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2부 시작 때 다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2020 이상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는 작년, 재작년과 달리 평가단 모두가 오프라인 현장에서 함께합니다. 올해 평가단은 초등학생 11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82명으로 총 101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단 여러분들은 오늘 행사에서 5건의 정책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투표를 통해 정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투표로 선정된 정책들은 8월 학생참여위원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 2024년 인천광역시 교육청 정책에 반영됩니다. 투표 방식은 현재 여러분의 이름표 목걸이 앞면에 QR코드가 안내되었습니다. 평가단 여러분들께서는 각 팀의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이 종료된 후 QR코드를 통해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5개 팀이 발표를 모두 마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청소년 백인 토론회 1부 학생 정책을 말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제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1부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팀 모셔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팀은 새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 구성된 팀입니다. 명신여자고등학교 방인혜, 인화여자고등학교 서승혜, 인천중산고등학교 김태헌 학생이 한 팀으로 교권 침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권 침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설이라는 정책을 제안하게 된 방인혜, 서승혜, 김태원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희 조는 교권 침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설이라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 또 교권 침해라는 문제가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문제 제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권 침해에서는 크게 교사, 학생, 학부모로 나뉘는데요. 저희 조는 여기서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교권 침해를 통해 받는 피해로는 교사는 교사의 자존심 상실, 정신적 고통,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침해가 가장 큰 문제로 언급되었으며, 학생은 교권 침해 가해 학생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권 침해는 꾸준히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현재도 계속해서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저희 조는 이러한 교권 침해에 대해 해결안을 제안하고자 해당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권 침해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권 침해 발생 원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 인권에 지나친 강조가 3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면 교권 침해의 원인을 높아진 학생 인권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육받을 권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교권 침해 문제를 높아진 학생의 인권이라고 확답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의 무지에서 초래된 결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선생님을 때리면 안 된다는 도덕을 알고 있는데 과연 학생의 무지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영국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지만 다른 책임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현 시대의 교사와 학부모는 아동을 훈육하는 데에 무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우성 한국교사학회장님께서는 학교 안팎에서 예방교육과 연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일부분 학생의 무관심, 즉 교권에 대한 무지에 의해 교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조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모두 고려하고 의논한 결과 학교에서 교권 침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연간 창체 수업 계획표를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교권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을 가정통신문 발행 등을 통해 권고하는 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교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내용을 알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이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예방 교육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자치를 통해 실시한다면 교사 또는 강사가 교권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내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제 동행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교권 침해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며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저희는 교권 보호에 대한 학생들의 무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권 침해라는 문제의 어떠한 측면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학생 자치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권 보호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생 참여형 교권 보호 프로그램 활성화 제안을 통해 학교에서 의무적인 교권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교사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권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을 실현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의 영역과 교권보호를 위한 의무를 인지하고 교사들 또한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자치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과 교권 보호에 대한 주체적인 참여를 경험하면서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디 저희 조의 의견이 실제 교육 현장에 반영되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고 더 이상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학교를 만드는 일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조의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조원들은 교권보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데 학생으로서 일조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서는 안 될 교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발제해 주셨듯이 저 또한 교권 침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교권 침해와 책임에 대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전문적인 교권 침해 예방 교육을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한 인지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팀의 정책 제안 발표를 들어볼까요? 네, 다음은 인천 은봉초등학교 김수연, 경아진, 전솔 학생의 나를 가꾸고 지구를 가꾸는 6년, 생태식물 늘리고 스트레스 줄이고 라는 정책입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요즘 생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의 정서 안정 또한 기대효과로 언급되고 있네요. 자연 친화적 삶과 더불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까지 생각한 정책이라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바로 인천 은봉초등학교 김수연, 경아진, 전솔 학생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에 참여하게 된 은봉초등학교 6학년 경아진, 전솔, 김수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안한 정책은 나를 가꾸고 지구를 가꾸는 6년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인천을 비롯하여 전국 초등학교에서는 많은 생태교육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교육을 받았음에도 실제로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고 더 나아가 실제로 실천하고 내 생활과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적어 보입니다. 저희는 그 이유를 첫째, 현재 생태 수업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식물을 심는 것처럼 직접 경험하기보다는 미디어, 설명, 학습지 등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욕구와 관심을 떨어뜨립니다. 둘째, 학생들은 항상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가 더욱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직접 식물을 심고 경험하며 자연과 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 초등학교에는 많은 식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한 자리가 뚜렷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또한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갖고 나갈 학생들이 기후위기라는 어려움을 잘 넘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생태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한 저희의 정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입학 동시에 나의 나무를 심어 6년 동안 관찰하고 직접 가꾸며 생태에 대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나의 나무를 심어 친구처럼 지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생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될 나무의 종류는 되도록 한 사리를 관찰하기 좋은 나무로 심어서 절개에 따라 나무가 어떻게 변화하고 살아가는지 관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관찰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생태계의 중요성, 진로교육, 지속적인 삶이 가능한 미래사회 모습 등 각각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마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장소와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시, 군, 구의 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이 뒷받침되어야 저희가 제안한 정책이 더욱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1인 1나무를 심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심을 장소와 관리,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학년 한 학급당 한 그루의 나무를 주어 6년 동안 함께하는 것으로 먼저 제안합니다.
만약 나무를 심기 어려운 학교라면 단계적으로 나무가 아니더라도 학교 숲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 밀원 식물을 심어 학교 숲을 다양화하고 학생들도 직접 심고 한 사리를 관찰하고 경험하며 앞서 말한 것들을 공부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천활동과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활동 첫 번째로는 나무를 심고 공부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꽃을 심고 한 사리를 관찰하고 공부하는 것의 가치를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나무나 식물을 관찰하고 일지를 적고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나라, 지구 전체의 관점에서 왜 가치로운지를 SNS를 이용해 알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각 학교에서 실천 중인 생태환경 교육을 학교 간 또는 학교와 교육청 간에 공유해서 생태환경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교육청에서 실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 그리고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도 실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꾸려나갈 저희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어느 정도 성장한 나무 한 그루가 6만 원 정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학생들에게 1인 1나무로 주면 좋겠지만 나무 심을 공간과 관리, 예산을 생각하여 2학년 한 학급당 한 그루, 네 학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인천 내 초등학교가 약 260개이므로 6,24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나무는 한 그루일 뿐이지만 생태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천 은봉초등학교 나를 가꾸고 지구를 지키는 6년 정책 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업에 몰입하는 학생들이라면 자칫 기후위기라는 문제에는 안일해질 수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해결 방안을 담고 있는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평소 학업에만 집중하여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또 저를 비롯한 이런 문제를 가진 많은 학생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정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저로서는 아주 좋은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발표해 주실 정책 제안은 인천 송도초등학교 권승준, 김윤수 학생의 VR실로 체험하는 체육수업, 안전수업, 진로수업이라고 합니다.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교육들과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시스템 개선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빨리 발표를 들어보고 싶네요. 그럼 지금 바로 인천 송도초등학교 권승준, 김윤수 학생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송도초등학교 6학년 권승준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정책은 VR실로 체험하는 체육수업, 안전수업, 진로수업입니다. VR 스포츠실은 2017년도부터 학급에 보급이 되기 시작한 사업입니다. VR 스포츠실의 평균적인 설치 비용은 약 6천만 원 이상으로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적용된 기술과 콘텐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연습이 부족하여 효과적으로 체육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VR 스포츠실은 빔으로 비춰지는 넓은 화면과
연동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체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과정과도 연계할 수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단순하게 다목적 강당의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도초등학교는 VRC를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진로와 안전수업에도 활용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VRC로 체험하는 안전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학교를 기존 거리뷰 프로그램처럼 구현하거나 로블록스, 교육용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학교에서 가상으로 안전교육을 합니다. VRC 화면에 비춰진 넓은 화면에서 학생들이 만나 직접 화재 대피 훈련과 재난 대피 훈련을 하면 영상 시청이나 동영상 중심의 안전교육보다 더욱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인천시 교육청에서 개발한 사이버 안전 체험관과 메타버스로 체험하는 안전스쿨 어플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을 반복적으로 하며 즐겁게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VR실로 체험하는 진로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보거나 체험이 어려운 직업을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실제 보거나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 제조하는 것을 VR 메타버스를 통해 1인칭 시점으로 직접 경험하면 제조업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VR실의 넓은 대형 화면에서 줌, 네이버 웨일, 구글 미트와 같은 화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제 직업 멘토와 대화를 나누거나 모교를 졸업한 선배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체험은 학생들의 기억에 남는 진로 수업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미 인천시 교육청에는 인천 사이버 진로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월드라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좋은 프로그램을 학교 VR실에서 모두가 보편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제안 정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송도초등학교 6학년 김윤수입니다. 이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은 VRC를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청이 함께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관광지를 VR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VR실에서 문화관광지를 VR로 체험할 수 있고 현장 체험 학습을 가기 전에 사전 다사와 안전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차이나타운, 송월동 동화마을, 광성부, 고려궁지, 계양장 역사 문화 거리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과 연계하여 온도와 열, 산과 염기, 여러 가지 기체, 연소와 소화 등의 내용을 VR로 구현한다면 과학실험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정책은 인천시 교육청의 세 번째 교육 공약인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 생태 교육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활동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 공동체가 협의하여 VR실 프로그램 구입 및 최신화를 하는 것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협의하여 VRC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화합니다.
그리고 VR실 사용법에 관한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합니다. 적용된 기술과 콘텐츠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연습을 하고 수업과 교육을 하면 효과적으로 VRC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여 VRC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교육 현실과 뒤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과 지역 환경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여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학교의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학교는 교육용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하여 인천 송도초 6학년 학생들이 직접 만든 AI 송도초등학교 모습입니다. 셋째, VR실 활용 교육활동 우수 사례 사용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VR실을 활용하여 학습을 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VR실이 설치된 인천 학교에서 학생들이 우수 사례와 사용 방법을 공유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VRC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으로 VRC이 설치된 인천 내 학교마다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생각했습니다. 이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VRC 우수 사례와 사용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송도초등학교에서 제안한 VR실로 체험하는 안전 진로 체육 수업 정책 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정책은 VR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VR 수업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현장 평가단 여러분들께서는 정책 제안을 듣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전중학교 박수진 학생의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보다 강화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시행이라는 내용의 정책 제안입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 정책 제안,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보다 강화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시행,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발표를 맡게 된 마전중학교 2학년 박수진입니다. 먼저 제가 발표할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 두 번째, 문제 원인 분석. 세 번째, 해결 방안. 네 번째, 실천 활동. 다섯 번째,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제안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인생 처음으로 장애를 가진 친구를 만나 같은 반이 되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지나가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만 막상 이렇게 가까이 같은 반에 배정되자 다칠까봐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저는 학급 반장으로서 다른 친구와 함께 그 친구의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그 친구를 일부 학생들이 피해 다니거나 심한 말을 하는 등 괴롭힘을 시작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해당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셨으며 별도로 장애 학생들에 대한 이해 교육 역시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올라와서도 저는 도우미 활동을 자원했고 같은 반이 되어 계속 도우미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때도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결국 원인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춘기 청소년 시기에 의한 감정 없는 동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인지하고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여러 교육과 토론 지원 등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학생들 스스로 공동체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하며 장애인 인권이 무시되는 행동과 언어는 폭력임을 인지할 수 있는 강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인식 개선 이론 교육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몸소 느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여러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하며 아니면 교내외 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설문조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경우 학교별로 학생회 및 지자체 아님 자체 캠페인 물품 비용 약 50만 원과 교육청 차원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강화 교육 관련 콘텐츠 및 책자 등의 제작 비용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노력과 인식 개선이 모두 함께하는 상호 존중의 시대를 열어가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이 아닌 차이를 존중해주고 나와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도록 많은 학생들의 노력과 교육청, 학교에 관심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보다 강화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시행,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 제안하게 된 마전중학교 박수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더불어 활동을 추가하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잘 지적한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게 라는 문구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럼 바로 다음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님, 근데 벌써 마지막 제안자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정말요? 아, 너무 아쉽네요. 그치만 우리 2부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마지막 팀의 정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송림초등학교 김태현 학생의 지속적인 원어민 화상영어회와 BTS와 손흥민처럼 스피킹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의 마지막 차례인 만큼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에서 지속적인 원어민 화상 영어회와 Speaking Like BTS and Sony를 제안하게 된 송림초등학교 5학년 김태현입니다. 발표 전 동영상 하나를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Of being in the center circle, watching it on your phones, and the ecstasy, finding out first from the fans that the other game had finished. What was that whole thing like? I mean, that was the longest 6 minutes of my life. So I think we could see that everyone is still telling, yeah, anytime, 6 minutes, but our game is finished. How is there? Anytime we were like, and then everyone was like worried. And then if you, last minute, I think Uruguay had a free kick and everyone was like, why they give a free kick? And also some bad language, but look, I mean, everyone was really hoped that we go through, and then I think everyone said that we deserve it because we beat one of the best team in the group stage, and I think what I say, we in the always is a great time when everyone is together waiting something that that goes positive. I think that's what we did today, and then I'm very very happy and stay longer in Qatar. It was fantastic stuff. Many many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Excuse me, it's my first time in Incheon, so where is the way to the Incheon Office of Education? 길을 가다가 외국인이 말을 걸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 어떻게 외국인이 말을 거네? 외국인을 보면 긴장하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는 경험을 대부분 해보았을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4년 동안 매주 2시간씩 영어 공부를 해도 이렇듯 외국인과 마주쳤을 때 선뜻 대화를 하긴 힘듭니다. 왜일까요? 이 기간 동안 영어 단어와 문장을 배우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영어로 말하기 연습을 해봤지만 진짜 외국인과 함께 영어를 연습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을 보기 위한 영어가 아닌 실제로 외국인과 말할 수 있는 영어 회화 공부 또는 비대면으로 가능한 꾸준히 외국인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영어 공부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한국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서도 마음껏 꿈을 펼치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한국 내 외국인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며 생활하기 위함입니다. 단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친구들이랑 연습도 많이 하지만 영어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어로 생각을 말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민 선생님과의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비싼 영어학원이나 국제학교에 다니지 않고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경험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표는 인천시 초등학교에 배치된 외국인 원어민 교사의 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초등학교가 2022년 기준으로 260개 학교인데 비하여 원어민 교사는 98명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원어민 교사를 만나려면 국제학교나 사립학교에 다니거나 비싼 어학원에 다녀야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도 재미있고 유용한 표현도 많이 익혔지만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로서는 외국인 선생님과 만나서 직접 대화할 기회가 없어서 무척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작년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영어 마을을 신청하여 2주 동안 원어민 화상 영어 프로그램을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인천 영어 마을 화상 영어 계속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야 그게 지원받지 않으면 얼마나 비싼지 아니?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어민 외국인 선생님과 학습하려면 고액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영어 회화를 잘하려면 기본적인 단어나 문법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우리가 어린 아기일 때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한 것처럼 서투르지만 누군가와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아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학생들이면 다 공감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정책 내용은 이벤트성 일회적 단기적 획일적인 외국어 교육에서 탈피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실용적인 콘텐츠를 바탕으로 원어민 교사와 대면하거나 온라인으로 회화 수업을 통해 외국어 의사소통 역량을 신장시키자는 것이고 가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조사해보니 인천에는 초등학교 수가 260교가 있고 초등학생 숫자는 2022년까지 15만 5,906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초등학생에게 한정된 원어민 교사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즉 원어민 수요 확보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자원 활용하기입니다. 인천 영어마을에는 약 20명의 원어민 교사가 있고 코로나 시대에도 인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한 경험이 있어 인천 영어마을의 온라인 대면 수업 등 활동 가능합니다. 인천 지역의 대형 외국어 센터와 연계하고 대학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원받아 원어민 교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에는 송도, 뉴욕 주립대, 유타대, 겐트대,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등의 우수한 외국 대학교가 있습니다. 또 인천대, 인하대, 재능대 등 국내 대학의 외국인 교원도 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구청 및 지자체 등 외국어 센터를 활용하여 원어민 회화 교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인천 교육청 안에는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어 대한 학교와 센터가 있습니다. 그 외국어 센터의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째,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초중고 원어민 교사 활용입니다. 현재 148명의 원어민 선생님이 초중고와 동아시아 국제교육원에 배치되어 계십니다. 초 260교, 중 140교, 고 127교, 총 529교의 학교 수에 비해 148명의 원어민 선생님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동아시아 국제교육원에서는 1인 1 외국어 교육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잡스쿨, 글로벌 리더스쿨 등 원어민 강사와 학기 단위로 진로 연계 다국어 기반 세계 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한정된 선생님들을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과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고교학점제인 꿈들의 교육과정을 변형시켜 적용할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다소 생소한 수강 신청 방법인데요. 꿈들의 공동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근 지역 간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는 인천형 공동교육 과정입니다. 수강 방법에는 거점형, 온라인형, 밴드형이 있는데 이것을 초등형 원어민 외국어 과정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셋째, 수준별 학습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필요한 교재 개발하기. 이 또한 수준별로 필요 교재를 개발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생활의 적용 및 확장하기. 마지막으로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의 기준은 작년 인천 영어마을 원어민 화상 영어를 기반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터에서 볼 수 있듯이 원어민 화상 영어가 19만 3,280원 중 17만 3,280원이 인천광역시 교육비 지원이고 2만 원은 자부담이었습니다. 학생 한 명의 기준으로 일주일 3회 수업, 한 달 12회로 가정하면 한 달 자부담금은 2만 4천 원으로 가정 경제 부담이 없는 금액으로 원어민 화상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한 달 약 20만 원을 지원하면 학생 한 명당 1년에 240만 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늘리고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으면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미래의 주역,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천 청소년입니다. 세계와 국제와 사회와의 발을 맞추려면 미래의 핵심 역량 중 하나인 외국어 의사소통 역량이 필요하다고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BTS가 UN 연설에서 Love yourself and speak yourself 라는 명언을 남겨 세계인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의 영웅 손흥민의 영어 인터뷰를 보면 축구뿐만 아니라 영어 회화도 월드 클래스구나 하고 더욱더 자랑스럽습니다. 부디 인천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외국어의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성림초등학교 김특현이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 시절 영어 교육 격차를 이야기하며 영어 회화 수준 향상에 대한 정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로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이 정책 제안을 발판 삼아 영어뿐 아니라 더욱 확대된 다국어 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제공받는다면 인천광역시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활동의 폭이 더욱 더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모든 정책 제안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학생 평가단 여러분 모두 잘 들으셨나요? 저도 정책 제안을 들으면서 다섯 개의 정책안 모두 좋은 아이디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도성훈 교육감님 표정이 굉장히 뿌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는데요. 네,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감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코로나 지난 3년간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와야 학교는 봄날이라고 우리는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고 배움도 이어가고 꿈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긴장되고 긴박한 순간들을 보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극복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제안도 하고 정말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이 반갑습니다. 그동안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더 잘 성장하고 또 우리 인천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그런 토론회가 벌써 여섯 번째 이르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이 정책이 너무나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발표하는 사람들의 준비가 굉장히 철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답답하게 여겼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제안 속에서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요. 먼저 어제 그저께 좀 안타까운 그런 교권 침해 사안이나 또는 선생님의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안들이 발생을 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많은 깊은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마침 첫 번째 발표가 또 그런 내용과 연관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제안들을 좀 막 적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권보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선 여러분들은 참으로 간단 명료하구나. 우리는 맨날 그냥 중언부언하는데 우리 학생들 제안 보니까 아주 간단 명료하고 정말 핵심적인 그런 부분만 명료하게 얘기를 전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학생 자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우리 앞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그런 역량 가운데서 자기 주도적 활동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우리 인천 교육은 결대로 교육입니다. 결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도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처럼 각자 다 다르다. 아까 우리 제안자가 얘기를 했죠. 다른 것인데 틀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두 달 전에 제가 그 유럽 4개국을 방문했어요. 핀란드, 또 덴마크,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는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이렇게 네 나라를 갔었는데 북아일랜드에 갔을 때 이 북아일랜드하고 아일랜드가 다른 나라예요. 아일랜드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한 4위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에 속해 있는데 이 아일랜드하고 북아일랜드가 1921년, 22년에 싸웠어요. 전쟁을 해요.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거기서의 폭력의 원인은 종교적 갈등이었어요. 서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총 들고 싸워서 20만 명 이상이 죽었죠.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이념적 갈등에 의해서 내전이 전쟁이 일어난 거고 거기는 종교적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폭력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통합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교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70개 학교가 만들어졌고 그 70개 학교에서
이 반편견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것이 이 법으로 제도화됐습니다. 작년에. 정말 오랜 시간과 노력의 결과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 평화기관도 둘러봤는데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첫 번째가 다양성 존중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까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지 않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존중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가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것은 전부 연결되어 있다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연결됐다는 걸 넘어서서 서로 의존하면서 살고 있다. 상호 의존.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공평성입니다. 공정성이 아니라 공평성. 공정성과 공평성 둘 다 중요합니다. 공정성은 기회의 균등이고 공평성은 결과의 균등입니다. 평등이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우리 평화의 핵심적인 가치다. 이렇게 노 교수가 얘기를 하고, 그 교수가 더 힘줘서 강조했던 것은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그. 우리 김태균 다이얼로그가 뭐죠? 다이얼로그. 뭡니까? 대화죠, 대화. 대화로 풀어야 돼요, 대화. 서로 갈등할 때 이것을 대화, 대화를 엄청나게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자치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찾고 그 찾아진 방안을 해결해가는 실천적인 활동, 그리고 나서 다시 평가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첫 번째 우리 교권부와 관련해서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정말 간단 명료하게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런 문제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나무심기 프로그램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숲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학교 가운데서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10개 좀 넘게 시작이 됐는데, 사실 제 목표는 학교의 숲 만드는 게 아니라 숲속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숲속 학교라고 하는 것은 숲이 학교의 51% 이상 되는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미래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그런 필요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5도 넘어가는 게 6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지구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저도 아주 뜻깊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VR로 체험하는 체육수업, 안전수업, 진로수업, 요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지금 문제점이라든가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완하면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있는 사이버 진로 교원도 메타버스 기능을 탑재를 해서 지금 2만 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연계해서 활용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날씨도 뜨겁고 비도 오고 날씨 춥고 이 바깥에서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안전활동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울 때 좀 더 효과적인 그런 형태의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제안이고요.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인식 개선과 관련된 부분,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장애인식 개선 지수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지수, 또 뭐 학교폭력과 관련된 지수, 뭐 이런 지수들이 여러 개 있는데 장애인식 개선에 관한 지수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고 이것이 좀 보편화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전국화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안 주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서 제안됐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잘 검토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김태현 학생이 원어민 화상 영어회화 했는데 이거는 정말 내가 꼭 해결하고 싶었는데 오늘 다 얘기를 해줬어요. 큰 박수 한번 쳐보세요. 왜냐하면 그냥 하다 보면은 자꾸 일부만 하게 되는데 제안 내용이 모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 지금 시작한 지 한 70일 됐어. 태현이한테 배우러 가야 될 것 같아. 두 달 반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보다 잘할 텐데 하여튼 뭔가를 노력하고 특히 우리 인천이 글로벌한 국제기구가 15개 들어와 있어요. 또 외국에서 들어온 대학도 4개가 있고 또 기업들도 국제적인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송도의 이 바이오 단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지예요. 이 바이오와 관련한 그것뿐만 아니라 뭐 로봇, 내가 방문했던 기업은 로봇에서 거의 세계 2위 기업도 있고요. 반도체 2위, 세계 2위, 3위 기업이 우리 인천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뭐 나르는 택시, UAM, 뭐 여러 가지 또 수소와 관련된 우리 이번에 그 학생 성공 버스 27대가 인천에 지금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최초로 수소버스 3대가 여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는데 수소 자동차 기술은 대한민국이 제일 뛰어납니다. 독일에서도 우리 수소버스 자동차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인천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를 찾는 일, 잘하는 일을 찾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공항과 항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3시간이면 140개 이상의 100만 도시를 갈 수 있어요. 인천에서도 얼마든지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인천이다. EU 알죠? 유럽 국가들은 두세 시간 안에 다 시내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시듯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천 교육청에서 1인 1 외국어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뭐 일본어, 중국어, 또 베트남어, 태국어, 또 뭐 러시아어, 또 그 이외에 다른 언어도 굉장히 중요하게 배울 수 있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원격으로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고등학교가 금년 9월 달에 또 우리 인천에서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을 아까 우리 누가 제안자가 얘기한 것처럼 고교학점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꾸미음 대학,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학교 바깥으로 강좌를 개설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과 교류하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줄 서 있다는 것을 프랑스 가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는 학교가 60개가 넘고 대학도 12개 학과가 만들어졌고 프랑스에서도 17번째로 우리나라 언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이 돼서 대학 가는데 활용이 될 정도로 그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여러분한테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에 불을 지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찾아가세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 주신 여러분들 내가 너무 인상 깊게 들었고 아까 우리 사회자가 흐뭇한 그런 표정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얼굴에 자꾸 이렇게 표시가 나는 모양이에요. 우리 오늘 제안해 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 감사하고요.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정책 제안을 경청하면서 들었던 생각들과 궁금증을 직접 해결할 시간입니다. 평가단과 정책 제안자 상호간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책 제안을 들으면서 생긴 궁금증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 혹은 더 제안하실 내용 있으신 학생들은 질의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학생자치회 부회장 김명현입니다. 우선 다양한 정책 제시해 주신 학생참여위원회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권 침해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일어서게 되었는데요. 교권 침해의 원인은 높아진 학생 인권 때문이라는 질문에 교육받은 권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 뿐 교권 침해의 문제를 높아진 학생의 인권 때문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교원분들께서 투표해 주신 것처럼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하고 있었고 교사분께서 핸드폰을 집어넣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핸드폰을 집어넣지 않았고 교사 선생님께서 핸드폰을 압수하려고 하자 선생님 이거 핸드폰 못 가져간다는데요? 학생 동의 없이 못 가져간대요. 이런 식으로 대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교육받을 권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 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참여위원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강사와 학생 자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학생의 인권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인권 역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변경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핀트를 좀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교권 침해로서 무지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자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된 거고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는 학생 인권이 매우 낮아서 이제 체벌도 있고 매우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학생 인권이 올라가서 동등한 입장을 받을 수 있는 게 과연 안 좋은 상황일까요? 학생 인권이 올라간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 인권이 올라갔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예전처럼 강한 체벌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런 교육을 실현하는데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학생의 인권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권 역시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적정한 이 조화로운 인권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인권이 너무 높은 것도 교사의 인권이 너무 높은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적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제안하게 된 건데요. 이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과 더불어서 이런 정책과 더불어서 교사의 인권 역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정책과 더불어서 교사의 인권 역시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또한 같이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권보호관 유경환입니다. 잠깐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리 공약사항으로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를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보호자, 교직원에 대한 인권을 상호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그런 측면의 인권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자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질의 응답해 주신 학생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검단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진서윤이라고 합니다. 저 김태현 학생의 이 원어민 화상 영어회화 정책이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 정책을 조금 더 잘 시행하기 위한 개선책, 보완책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학교에서 실시한 그 동아시아 시민교육 프로그램에서 네, 실시했던 영어 화상교육 프로그램이나 또 원어민과의 수업 이런 정책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 기존의 원어민과의 화상 대화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 있음에도 이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겁을 먹고 그래서 신청률이 굉장히 낮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가 모든 초등학교에 배치가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 그것이 어려워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화상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단기적으로 2주 정도의 프로그램이라도 의무 교육 시간에 투입을 해서 상체 활동 시간 등에서 모든 학생들이 이 화상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뒤에 신청을 받는다면 모든 학생들이 이 교육 프로그램의 장점과 또 이루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높인 상태로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분야에 관심이 적은 학생들도 기본적인 원어민과의 대화 기회를 갖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이 공교육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원어민과의 대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인 상태에서는 이제 중학교 정도의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국제교류학교 학생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예를 들면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또 문화적 배경의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서로 토의를 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에 이렇게 영어로 실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참여적으로 진행한다면 실제적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련된 보완 정책들도 함께 고민해서 청소년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의견도 맞다시피 외국인 화상 영어 대면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기 싫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한 번쯤은 화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 맞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사 배경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 아직까지도 좀 떨리는데 정말 좋은 이야기 김태경 학생이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아시아 국제교육원에서 많이 아실 거예요. 글로벌 잡스쿨 그리고 글로벌 리더스쿨 그리고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처음 시작했어요. 1인 1 외국어 교육 그 사업의 일환으로 상설 프로그램 그래서 비대면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원어민과 직접 비대면으로 회화할 수 있는 그런 12주짜리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학생,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신청자가 뭐 4천 명 이상 와가지고 너무너무 놀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여러 지역사회 자연 자원들이라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 돌파구로 찾는 그 김태경 학생의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많은 관심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고 저희 원에서도 다양하게 또 여러 방면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정책을 실행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미래생활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유다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 정책으로 들었던 권승주 학생과 김윤수 학생의 메타버스를 활용한 VR 체험실로 진로 수업, 체육 수업, 안전교육 수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게 들었었는데요. 저도 메타버스 프로그램과 게임을 할 만큼 관심이 많아요. 근데 메타버스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 게임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교육과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체육 관련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운동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VR 체험실 안에서
핸드폰이나 관련 기기를 사용해서 가상현실에서 몸을 쓰지 않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의 운동신경 저하라던가 앞으로서의 운동에 관한 흥미를 잘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메타버스 VR은 그걸 배우는 게 아닌 안전이나 진로 등 다른 수업에 활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과학 쪽에서 뭐 화산과 지진 이런 과학 수업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안전 수업에 활용한다면 화재 대피 훈련이나 재난 대피 훈련 등등 그 기상과 상관없이 좀 더 편하게 수업하고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인 체육을 이제 밖에서 해야 되지 않냐. 게임이나 VR 기기로 하면은 체력 저하나 그런 게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 3회 저희 학교는 체육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 3회 중에서 주 한 번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또 한 번은 강당, 또 한 번은 VR실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VR실에서만 체육을 하고 안전을 하고 이런 게 아닌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의 기간 배정 교사로 있는 김 기자입니다. 네, 여기 정책 제안하신 두 학생 설명에 대해서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게임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마인크래프트를 교육적 활용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외국에서는 마인크래프트를 교육과정 안에 가지고 와서 코딩과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인천무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코딩과 이러한 마인크래프트, VR 관련된 이런 그 가상 환경 구축 이런 것과 관련된 코딩 교육이 프로그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인천 크래프트 크리에이터 공모전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 있는 친구들은 거기 접수하셔도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 친구가 제안한 것처럼 이런 그 VR은 게임만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전이나 진로와 관련된 체험들도 할 수 있고 코딩과 연계한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셨던 VR로 하는 것이 신체 활동을 저해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일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즘에 나오는 VR 지금 우리 정책 제안하신 학생의 VR 환경이라 함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 그러니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들어가서 메타버스 안에서 체육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체 동작을 하면 그것을 인지해서 점수화하거나 자세를 이렇게 개선해 준다거나 이러한 스포츠 활동을 VR 혹은 AR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러한 공간이 구축을 한번 하면 콘텐츠가 계속 똑같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계속 유지 관리하고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부연 설명했습니다. 2023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의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는데요. 바로 1부에 제안되었던 5개의 정책 중에서 선정된 정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발표는 강화고등학교 손성민 학생과 동인천고등학교 최원준 학생이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 최종 선정된 정책안이 담겨 있는데요. 자, 지체하지 않고 지금 바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화면을 공개해 주세요. 네, 정책평가 결과
1번 사안인 교권침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설은 평가단의 72%의 동의를 받고 채택이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인 나를 가꾸고 지구를 가꾸는 6년 생태식물 늘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라는 정책은 평가단의 78%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3번 VR실로 체험하는 체육수업, 안전수업, 진로수업은 평가단의 75%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네, 네 번째인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보다 강화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시행이라는 정책은 평가단의 74%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적인 원어민 화상 영어회화, BTS와 손흥민처럼 스피킹을 이라는 주제는 평가단의 76%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2023년 청소년 백인 토론회에 제안된 다섯 개의 정책들 중 온라인 투표를 통해 60%를 넘긴 정책은 다섯 건입니다. 네, 이것으로 투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한 개의 정책도 선정되지 않지 않고 모든 정책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다섯 개의 정책이 선정되었는데요.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네, 죄송합니다. 특히 오늘 2023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의 시작과 끝을 함께해주고 계신 평가단 분들께 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2023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가 1부와 2부 정책 투표 결과 발표까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백인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뜨거운 우리 학생들의 열의로 인천의 교육이 앞으로 학생들에게 더욱 최적화된 최상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현장에 참석해주신 학생들뿐만 아니라 추후에 온라인으로 시청하실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한 경험을 토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다면 내년에도 훌륭한 정책 제안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를 끝으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 사회를 맡은 학생 참여위원회 위원장 조은혁, 학생 참여위원회 운영위원장 이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